Watching my back, yo. Watching my back, yo. Watching my back, yo. 안녕하세요 여러분, JKBC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직사학생들의 What's in my bag? 자, 오늘은 게스트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저 우선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학년 4반 25번 이달입니다.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3반 5번 전재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바로 전재호 학생의 가방인데요. 혹시 가방이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별거 들어없는, 별거 든 거 없는 모범생 스타일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든 거 없는 모범생이다. 네.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막 위험하거나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없고요. 첫 번째, 여기는 지갑만 있네요. 이게 무슨 지갑이죠? 질 스튜어트. 그 우리 사촌 누나가 5만 원으로 사준 카드 지갑 겸 지갑이네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필통인가요? 네, 네, 제 필통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2018년도 사고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뭐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18년도면은 6학년 때인가요? 네. 아, 오래됐네요. 그 다음은 이건 제 소중한 아이패드 파우치. 파우치가 되게 디자인이 괜찮네요. 혹시 이건 얼마 주고 사셨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아이패드는 몇 세대시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3세대. 이거는 따로 이거는 케이스. 그냥 들고 다니는 케이스고, 이거는 그 뭐지? 키보드? 마법 키보드. 네. 그다음은 이거는 이 물건은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충전이 필요하면 쓰는 그런 어댑터입니다. 이건 뭔가요? 모범생 스타일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집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What's in my bag, yo? 다 푸신 건가요?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분용 마스크. 이제 마스크 해제됐는데 그래도 계속 들고 다니시는 건가요? 혹시 모를 얼굴을 가려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수학인가요? 네, 이것도 수학인데 아, 이거는 타이를... 영어도 같이 있고 네, 그냥 문제집. 파일은 혹시 안 들고 다니시는 건가요? 네, 파일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공책이에요. 수학 공책. 수학 공책. 네, 한 장 썼습니다. 그 다음은 에어팟도 있고요. 케이스가 이쪽은 없네요. 아, 이거 제가 그 말할 게 있는데 어저껜가 그저껜가 액체괴물 만들다가 이 에어팟에 슬라임 들어가갖고 좀 망가졌어요. 아, 그런 사연이 있군요. 샤프심 있고 또 나머지는 뭐 없나요? 까마? 까마? 목장갑이 있고요. 이건 뭐죠? 천! 검은색 천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네, 일단 지켜보고 이제 이게 끝인가요? 네, 이게 저희가 오늘 끝입니다. 아, 네, 모범생 가방, 네, 자칭 모범생 가방에서 뭐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이 목장갑을 의도한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What's in my bag, yo? 네, 일단 뭔가 되게 많은 물건이 나왔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본인이 가장 사랑하시거나 아끼시는 물건 하나만 딱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샤프심이요. 샤프심. 얼마 남지 않은 샤프심. 이유는 혹시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전 모험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샤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at's in my bag, yo? 네, 이제 전재호 학생의 가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차례 이다현 학생의 가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in my bag, yo? 두 번째로는 이다현 학생의 가방. 자, 본인의 가방은 혹시 어떤 스타일인가요? 제 가방은 약간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고부상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부상. 뭔가 주머니가 많네요. 네,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네, 포켓몬 카드가 나왔어요. 혹시 이거는 무슨 용도인가요? 아, 이거 시험 기간에 부적으로 쓰려고 시원이가 사줬습니다. 부적.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자, 여기는 뭐가 많네요. 자, 이건 뭐죠? 이건 사탕입니다. 사탕. 립밤인가요, 이거? 네. 립밤 있고 지갑. 지갑.
있고 포스트잇 있고 포스트잇도 있고 그다음에 파우치 있고 파우치도 있고 마스크가 있고 마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화장품 어머 화장품도 있고 핸도 있고 집게도 있고 에어팟도 있고 키트도 있습니다 키트까지 이렇게까지 케이스 정말 고부상이시네요 네 네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거는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머니 일단 돈 나왔고요 5만 루피 지갑 지갑 본인 직접 빌리세요 네 잡았어요 오 가고요 그다음에 필통 네 필통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마스크도 마스크 쓰레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사탕 사탕 네트워크도 나왔고요 사탕 사탕 이거 나왔고요 선글라스 선글라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산 우산이 맞나요? 네 네 우산도 나왔고요 사탕 자 여기서 이미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혹시 이 중에서 본인이 에어팟 빼고 솔직히 네. 가장 아끼시는 물건이 있나요? 지갑이죠 지갑 지갑 정리는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 네, 정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건 이거는 왜 들고 다니시는 건지. 아 이제 비가 오면은 우산을 가방에 넣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머리만 안 젖게 하자. 그래서 친구가 사줬습니다. 네, 아 한번 써보실래요? 선글라스요? 네, 선글라스랑 모자 같이 써보실래요? 모자입니까? 네, 우산 모자예요. 아하,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커서. 네. 네, 이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 책도 있고 그리고 필통. 필통도 있고 필통이 두 개네요. 네, 하나 비상용입니다. 아, 비상... 아이패드. 아이패드. 파일. 파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책들. 교과서인가요? 네, 교과서랑 문제집. 자, 여기는 그래도 뭔가 학생다운 가방이. 그죠, 그죠. 더 뭐가 없는 거죠? 돈 있습니다. 여기도 돈 있네요? 와, 지갑까지 제대로 쓰는 거 맞나요? 네, 잠깐 제가 안 보여가지고. 혹시 여기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꼽는다면? 네, 생명과학이 제일 재밌습니다. 생명과학. 멋진 말 빼! 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가방 소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자, 한 분은 뭐가 없고 한 분은 뭐가 많고 정말 예 신기한 직스 학생들의 가방인 것 같습니다 직스 학생들의 What's in my bag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